마리냐노 전투. 1515년 9월 13에서 14일 이탈리아의 마리냐노에서 벌어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전투. 15세기부터 지속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 사이의 항쟁은 샤를 8세가 나폴리 왕국의 왕위를 요구함으로써 발단되어 이탈리아 전쟁으로 나타났다. 그 후 프랑스와 1세가 즉위하면서 베네치아와 연합하여 오스트리아 지배하의 밀라노 공국을 침공하였고 그 동맹국인 스위스군을 마리냐노에서 격퇴하였다. 마젠타 전투. 1859년의 이탈리아 통일전쟁 때 밀라노 서쪽의 마젠타에서 사르데냐 왕국, 프랑스 동맹군과 오스트리아 군대 사이에 벌어진 전투. 같은 해 4월 전쟁 발발과 동시에 오스트리아군은 롬바르디아에서 티치노강을 건너 진격해왔으나 동맹군의 반격으로 후퇴하였다. 6월 4일 티치노강 동쪽의 마젠타에서 동맹군은 승리를 거두고 이어서 20일 후인 솔페리노 전투에서도 승리하여 동맹군의 전세가 유리해졌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